It's a driving experience that's pure, unfiltered exhilaration from the moment you hit the accelerator. 안녕하세요. 올 하반기 픽업트럭들의 경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공개되면서 사이버트럭과 리비안의 R1T와 함께 픽업 시장에서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포드는 최근 F150 라이트닝을 공개하여 전기 픽업트럭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포드의 상징적인 트럭인 F150이 전기차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F150은 리비안이나 테슬라와 같은 EV 경쟁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F150은 픽업트럭의 표준이었지만 테슬라가 EV 분야에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고객들에게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을 제공함으로써 EV 시장을 개척 중입니다. 리비안은 오는 6월 R1T 런치 에디션 배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이 될 것입니다. 리비안은 배송 준비를 위해 예약자들에게 연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배송 시작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R1T를 경험할 수 있는 4개월의 데모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또한 사이버트럭 예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트라이모터와 듀얼모터부터 하반기 배송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생산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고 사업주를 위한 모델을 포함해 4가지 옵션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옵션 모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라이트닝 모델은 $39,974부터 $90,474까지 올라갑니다. 각 브랜드 차량들은 특징이 조금씩 다르며 F150은 비즈니스를 위해 맞춰져 있고 순간 9.6kW의 최고치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루 30kW를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전력을 받는 경우 3일에서 최대 10일간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도 합니다. 리비안은 야외 오지 같은 곳을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맞춰져 있고 사이버트럭은 그 중간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도에 따라 튜닝과 변형으로 필요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 보이고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여러 모드를 잘 활용하면 더 나은 사용자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